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쪽파를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멀칭을 안 하고 그냥 먼저 뽑아 먹으려고 이제 김장 때 쓰려고 이제 여기다는 쪽파를 심었고요. 여기는 이제 멀칭을 하고 땅속에다 살충제 잎대도 넣고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올해 유심히 그 고자리파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야간는 데는 저번에도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노랗게 다 저 고자리가 먹어가지고 그 뒤쪽 봐봐요. 다 고자리가 먹어가지고 다 말로 죽습니다. 근데 이거 지금 남은 것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전번에 여기다 이제 잎재를 뿌리고 이제 물을 주고 메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몇 개는 지금 살아있는데 과연 지금도 네가 몇 개 파보니까 지금도 고자리파리가 죽은 건 죽었는데 살아있어가지고 아예 처음에 생기지 않게끔 약을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뽑아 먹으려고 하면 안 줘봤더니 이렇게 고자리파리가 심해서 여기도 파먹네. 이렇게 저 뒤도 먹고 저 뒤도 파먹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가물어서 좀 늦게 나온 것 때문에 그렇지 고자리파리는 별로 이렇게 먹는 걸 못 보겠습니다. 그래서 참 농사라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것도 물론 작물에 따라 좀 틀리지만 특히 쪽파는 고자리파리가 돼지파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 저 쪽파라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깝게 잘 크다가 약을 땅속에다 넣고 노타를 칠 때 넣었으면 이게 안 이 쪽파가 고자리파리가 안 먹고 잘 살아서 지금 클 텐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거의다가 뭐 다 고자리파리가 한번 생겼다 그러면 옆으로 퍼져가지고 다 먹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기대는 없고 이제 몇 개 살으려나 아니면 다 죽으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근데 현재로 봐서는 별 상태가 안 좋고요. 지금 여기 제가 한 여섯 일곱 포기를 뽑아놨는데 고자리파리가 딱 보여도 땅속 저 뭐야 쪽파 속으로 다 숨어버리니까 이제 잘 보이질 않아서 처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쪽파는 이제 내년부터라도 심으실 때 꼭 땅속에다 다른 건 몰라도 잎재만큼은 꼭 넣어서 고자리파리가 먹지를 말아야 유지가 되지.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에 심을 때 이거는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심었으니까 지금 이제 40일이 조금 더 됐는데 이 쪽파에 살충제 잎재를 안 넣게 되면 특히 또 심한 애는 다 먹기 때문에 이게 잘 커서 이제 겨울을 나서 내년 봄에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종구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게 고자리파리가 먹으면 다 이제 그냥 노랗게 말라 죽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 봄에는 특히 고자리파리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해동되면서 한두 번 뿌려줘야지 종구가 되지. 그렇지 않으면은 다 고자리파리가 먹어가지고 씨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밭에 여기 시금치 모종 심으러 왔다가 옆에가 이게 저번에 약 뿌려서 매주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일부는 몇 개 옆에 약을 이제 많이 뿌렸더니 살아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고자리파리가 이 파 줄기 속에서 먹기 때문에 이 그렇게 이 고자리파리가 죽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쪽파 심으실 때 꼭 다른 건 몰라도 살충제 잎대는 땅속에다 꼭 넣으시고 심어야 이렇게 죽지 않고 이제 가을에 뽑으셔서 김장도 담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제 겨울을 나서 이제 봄에 쪽밭이 종구도 많이 생산을 해서 또 이제 가을에 심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이 안 나온다.